골든 이박천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오늘은 뉴욕에 있는 뉴욕 필라테스 이아름 원장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락앤롤. 제가 오늘은 필라테스 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골프를 하면서 몸에 부상이 많이 와서 뭐 치료차 그리고 재활차 골프에 대한 그리고 운동 부분 이제 재활 운동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는 그런 운동 전문가를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운동선수들 재활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골프선수들도 재활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배드민턴 재활로도 유명한 곳이고 테니스 재활로도 유명하고 모든 운동선수의 재활로 유명한 뉴욕 필라테스입니다. 우리 이아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15년 정도 1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뉴욕 필라테스와 라 필라테스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개나 하시나요? 네. 되게 큰 사업가시네요. 그렇게 됐어요. 왜 이 필라테스 센터? 센터가 네. 왜 뉴욕 필라테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뉴욕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네. 멋있다. 네. 뉴욕에서 활동했었는데 뉴욕에서 했었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인테리어도 뉴욕스럽게 바꿔놓고 그다음 이름도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필라테스. 네. 이런 뭐 이제 가게 인테리어들이 다 뉴욕에서 있는 물건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가져왔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네, 뭐 인도나 차이나에서 이렇게. 본인이 뉴욕에서 활동하고 와서 이제 센터를 차릴 때 뉴욕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네, 오픈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재활을 하러. 어떤 문제로 많이 오는 건가요? 보통 이제 부상을 입어서 이제 재활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속근육, 좀 코어 근육을 단련해서 뭐 비거리를 넓힌다던가 그런 문제들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또 이제 골프 채널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시면은 어떤 거를 많이 잡아주시나요, 원장님이? 어떤 목적을 띄느냐에 다르지만 대부분은 코어 근육을 단련시킨다든가 혹은 흉추의 가동 범위를 높여주는 운동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흉추? 네. 뉴욕 필라테스가 이제 골프 필라테스의 이제 시작인 거네요. 이제 춘천에서. 그런가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제 원장님이 볼 때. 골프를 칠 때, 필라테스를 수업을 할 때, 한마디로 몸이잖아요, 신체 부위. 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네.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팔이 긴 사람도 있고, 다 신체가 다르잖아요, 능력이.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골프를 칠 때 어떤 부분을 좀.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되시나요? 회전이에요. 몸통의 회전력을 높이는 운동을 좀 많이 알려드릴 것 같아요. 회전이 남들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 안 돌아가요. 어깨나 이런 데가. 남들은 굉장히 쉽게 어깨 회전을 하고 몸통 회전을 하고 이렇게 비꼬는데 저는 그 비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그리고 프로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오랜 구력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몸 체형 자체가 일반인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로만 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리를 막 쓰다 보니까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상을 입는 게 허리 그다음에 엘보더라고요.
엘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을 치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기구 필라테스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편하게 쉽게 무리하지 않게 이제 뒷근육을 단련하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뒤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엘보 같은 게 올 때 어깨에 막 무리하게 몸을 쉬다 보니까 그 없는 근육 때문에 자극이 와가지고 팔이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이제 인대가 힘줄이 이제 염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엘보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엘보도 엘보고 팔, 어깨, 뭐 이제 허리.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필라테스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골프는 저는 자세 전문가는 아니고 자세는 모르지만 골프도 점수 같은 게 잘 나오려고 하면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요? 전 초보자라서 잘 자세,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자세 같습니다. 예쁜 자세로 예쁜 스윙.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에? 요즘은 예쁜 자세 예쁜 스윙이 이제 트렌드더라고요. 요즘은 골프를 칠 때 바른 자세로 힘을 잘 받고 친다고 하면 부상의 위험도가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로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을 바르게 만들어 놓고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동작들을 많이 훈련을 하면 골프도 조금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뭐든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분들은 더 부상을 입겠지만 근육이 부족한 거 봐요. 네. 근육이 부족해서 고기와는 다르게 또 이제 네. 이거를 또 막 억지로 하려 보니까는 인대 같은데 네. 막 이런 데 많이 손상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은 어깨 저희 연습장만 가도 어깨 아파가지고 다들 등이랑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필라테스 수업을 제가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나들이죠. 네. 누나들한테 그래가지고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보다 저는 재활 전문 뉴욕 필라테스 원장님 이하람 원장님 찾아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미국에 처음에 가게 된 목적은 모델 활동을 하러 갔었는데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조금 언어에 좀 장벽을 느껴서 학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되는 건가요, 영어가? 아, 그럼요. 오랜 기간? 네. 아, 몇 년? 오래면 오래고 짧으면 짧은데 6년 반 정도. 6년 반이면 긴 거 아닌가요? 인생에선 너무 짧은 부분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뉴욕에서 필라테스를 또 접한 건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하셨겠지만. 처음 필라테스를 접한 거는 사실 미국에서 처음 접했고요.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도 조금 부족해서 원래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힐도 많이 신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자세 때문에 이제 디스크로 한번 몸져 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 직전까지 갔다가 수술을 계속 마지막 최고의 보루로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운동으로 조금 좀 건강을 되찾아보자 해서 뉴욕에서는 이제 재활 운동으로 필라테스가 굉장히 붐이었었어요.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요? 지금 포인트 같아요. 오늘의 되게 큰 허리 근력, 코어 근육도 단련시킬 겸 허리 가장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련시킬 겸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여성분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대한민국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건강하지 않게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우리 원장님처럼 그때 시절처럼 뭐 다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제 안 먹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 목적으로 찾은 게 그때 필라테스 붐이었고 네. 그러면서 접하게 돼서 건강해지셨나요? 저는 너무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그때 배웠던 게 사실 이제 건강 목적으로도 갔지만 패션의 메카 뉴욕이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레깅스 지금 이제 한국은 많이들 입지만 예전에는 레깅스를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되게 레깅스를 입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잡지 하나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이 모습이 조금 예뻐서 갔던 게 한 60% 정도? 재활은 40% 정도? 아니 그러면은 원래 모델 공부하려고 가신 거잖아요. 일을 하러 갔죠. 일을 네. 하러 거기서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그 의상이 마음에 들었다. 그쵸? 60%는 네. 40%는 건강.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6년 전인가요? 지금으로서? 2009년 때 제가 필라테스 처음 시작했어요. 그럼 20년 된 건가요? 네. 나이가 밝혀지나. 아, 죄송합니다. 그럼 거의 한 10년 넘는 15년 전, 뭐 20년 그쵸. 그 당시에 그 거기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레깅스 문화가 20년 전에 유행했던 건가요?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레깅스 입고 그냥 레깅스가 사실 운동하러 갈 때 대부분 그 전까지는 운동하는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서 운동하고 평상복을 입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저도 처음이었었어요. 그냥 레깅스 자체가 패션이 되고 그걸로 이제 가서 운동을 하고 그냥 그 상체 그대로 돌아와서 뭐 커피 한잔 하는 여유라든가 그런 거 갖는 문화 자체가 되게 좋아서 좀 건강도 건강이지만 예뻐서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딱 왔는데 우리나라의 레깅스 문화를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았겠네요. 그 돌아와서는 레깅스 문화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없었고. 네. 입더라도 뭐 레깅스 위에 이렇게 치마를 걸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좀 사람들 이렇게 시끌끔 본다든가 그런 것들은 느낄 수 있었죠. 아니, 이건 별로. 한 5년 전인가? 네. 피트니스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때 레깅스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에도 5년 전에 한 7, 8년 전 그때 저도 그러니까 안 보려고 안 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유명한 바람 아니야? 니예요? 아니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고 남자고 다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만큼은 그래도 그게 좀 운동하는 데에서만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박스티를 입거나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지하철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꼰대잖아요. 저도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러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0년 전 미국 문화네요? 그렇겠죠?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피트니스 문화가 그쵸 이런 패션까지 다 모든 부분에서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골프 칠 때도 레깅스 입고 와요. 그럼 아저씨들이 어르신들이 다 모여요. 그냥 안 들리게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저 친구는 왜 저러고 있고 지냐 이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70대 노인들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대마다 약간 이 레깅스 문화가 좀 아직은 좀 찬반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 쪽도 그렇고. 근데 뭐 건강하게 운동하고 자기 예쁜 몸을 드러내면서 자신감 있게 패션을 꾸민다고 하면 그건 뭐 남이 쳐다보는 건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이랑 또 내 자신의 표출이잖아요.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왜요? 입으실 수 있지. 아유, 몸매가 돼야 입지. 그거는 자신만의 생각이고, 뭐. 어때요? 그냥 입으면 되지. 아니, 남자가 입는 거는 솔직히 좀 부끄럽고. 부끄러우시면 반바지 입으세요, 그냥. 그렇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럽고. 그 당시 그러면은 미국의 골프 문화는 혹시 어땠나요? 그때는 제가 이제 돈 없는 학생이어가지고 골프 문화는 잘은 모르겠습니다.